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시간이 기준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지알람입니다. 오늘은 짧은 상식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것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한 번 보는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번 이상은 보는 이것, 시계입니다. 시계의 기준이 어떻게 잡힌 걸까요? 시간의 기준이 영국이다. 추측으로는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아는 사실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의 상식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된 이유는 태양, 달, 항성의 위치 관측에 많은 공적을 남겨 1884년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이 천문대 좌우하늘 지나는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지정했고 경도의 원점으로 삼은 게 오늘의 시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헌을 많이 하게 됐냐면 18세기 초 프랑스의 지중해 함대와 교전한 후 귀국하던 영국 전함 내척이 경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국 땅을 코앞에 두고 암초와 충돌해 병사 2천여 명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의회는 지구상에서 경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준다는 경도법을 제정했고 바로 이 일로 인해 많은 시계공과 천문학자들이 50여 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는 데 공헌해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 용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1884년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시절이 세계 지배가 토대가 되어 천문학의 기술이 발달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천문대는 런던 그리니치에만 쭉 있던 게 아닙니다. 1930년 런던시가 스모그, 먼지, 고층 건물 등 공해가 심해 관측이 곤란해지자 동남부 서식스 지역, 현재 해리포터 성이 있는 허스트몽큐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1956년 국립해양박물관과 통합 후 관측을 하다 1970년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해 1990년대 천문대 본부를 영국 케임브리지로 옮겨 현재에 전해집니다. 현재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는 천체 관측과 시간 측정 외에도 태양 천체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천문학 연구를 하고 항해에 필요한 천체력도 계속 편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니치 표준시와 시차가 9시간이 납니다. 영국이 자정 00시면 우리나라는 오전 9시입니다. 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300억 년에 1초 정도 오차가 나는 원자시계, 이터뷰 광격자 시계 등 더욱 정밀한 시계를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원자시계나 이터뷰 광격자 시계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 상대성 이론에 의해 생기는 시간 오차도 조정하여 더욱 정밀하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정말 쉽게 설명하면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